너는 아니, 대디 아니, 뭐였냐면 있다는 거 아니. 뭐에 있고 있어? 배수와 편이죠. 배수사 다음에 비옥금 다음 배수사 편이죠. 80배 이상의 세균이 있다는 거 아니. 학교 교복에 뭐보다? 변기보다 교복에 이렇게 세균이 많대. 네. 텍스타일 섬유 직물 제품들 뭐 같은 학교 교복이나 그리고 배 같은 것들이 가지는데 더 많은 세균을 갖죠. 뭐보다? 다른 것들보다. 아더다의 복수. 그 다음에 인형 가방들 그리고 힐들은 그러니까 힐 인서트 깔창은 근데 뭐로 만들어진? 네, 근데 뭐로 만들어진? 직물로 만들어진 깔창들은 뭐가 아니다? 노 익셉션. 익셉션 뭐죠? 예외가 아니다. 그렇죠? 이것도 역시 많다는 얘기죠. 아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. That are made가 맞는데 That are made가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. That are을 빼주거나 그럼 That are로 돌아가야 되겠지. 못한 거 같고. 아 틀린 거 찾기는 이게 문법이? 아니요. 틀린 거야. 이 자체는. 그래서 확인해 보면 수업할 때. 네, 그 다음에 이런 세균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죠. 건강한 사람들에겐. 맞아. 네.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해로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해로울 수 있어? 노인들, 마인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죠. 또한 그들은 야기할지 모르는데 감염을 야기할지 모르죠.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?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? 우리의 직물로 된 제품들을 자주 빨아야 되죠. 맞아? 네. 근데 어떻게 빨아야 돼? 가난한 자주 빨아야 되는 거죠. 또한 그것들을 말려야 되는데 태양빛에 말려야 되는 거죠. 뭐 할 때? 요즘 마찬가지로 주옥 플러스 비동을 생각된 거고요. 뭐 할 때? 가능할 때.